안녕하세요. 코드퀴의 기초부터 버그 탐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년 백규민 학생입니다. 오늘 강좌는 세 번째 강좌로 저번 시간에 배운 코드퀴의 기본 구조와 쿼리 문법을 복습 및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좌를 듣지 않으셨다면 꼭 들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실습하기에 앞서 첫 번째 강좌에서 잠깐 언급했던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스텐션을 사용한 경우와 커맨드 라인으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두 가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두 경우를 다 수행해 보고 편한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와 빌드 스크립트를 짜서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qlpack.yml 파일을 통해서 앞으로 작성할 쿼리의 디펜던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쿼리 메타데이터, 임포트, 클래스, 프리디케이트, From, Where, Select를 다 활용해서 하나의 쿼리를 작성해 보며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에디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test.ql이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구조상 첫 번째로 올게 바로 쿼리 메타데이터입니다. 네. 들어가야 될 것들은 우선 ID. ID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practice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ID를 practice로 하고, 이름도 간단하게 test query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넣어줄 게 description이 있는데, 원래는 상세하게 쓰는 경우가 좋은데, 명쾌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실습 용도기 때문에 그냥 just test 정도로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kind 메타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저번 강좌에서는 pass problem과 그냥 problem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패턴을 매칭해서 단순하게 찾는 쿼리를 작성하는 경우는 problem에 속하고 pass problem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처럼 그 데이터의 흐름이나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작성하는 쿼리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pass problem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단순히 복습 용도이기 때문에 problem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everity는 저희의 주 목적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높은 에러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실습에서는 위험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import 구문인데요. import 구문은 저희는 C 언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P를 하겠습니다. import CPP. 그리고 지금 이게 오류가 나는 게 코드퀘일이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코드퀘일 그 패스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쉼터를 누르면 JSON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익스포트를 해서 bashrc의 그 코드큐엘 CRL 바이너리에 경로를 넣어줬는데 위치 코드큐엘 입력하는 경우 해당 경로를 볼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꼭 여기 있는 executable path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딱히 해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포트 구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번에 했었던 1, 2, 3 클래스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1, 2, 3라는 이름으로 인티저를 익스텐자하고 characteristic predicate를 작성하겠습니다. 1 똑같은 이름으로 내용은 this는 1 혹은 this는 2 혹은 this는 3입니다. 그러면 해당 클래스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수 있다고 정의가 되는 것이고 또 기본 그 내부 변수에 적용되는 메서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string get a string. 이 메서드 이 predicate 같은 경우는 문자열로 반환해서 전달해 주는 predicate입니다. 즉 해당 클래스를 통해서 선언을 했을 때 해당 클래스를 예를 들면 자바에서 toString처럼 이런 용도로 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1 혹은 2 or 3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출력해주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s.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 this 123라는 타입을 또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덧셈해서 더해서 리젝트에 저장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predicate로 키워드를 선언했다면 return 값은 true 혹은 false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함수처럼 string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반환 타입이 리저트에 담겨서 들어가는데 string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일반 predicate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is even 짝수인지 확인하는 predicate입니다. 그래서 this를 뭐 %e 했을 때 0이냐를 확인하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0이면 true, 0이 아니면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만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from where select 구문을 통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from 구문에서는 해당 클래스를 선언하고 where를 쓸 때와 안쓸때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쓰지 않고 그냥 바로 select만 해보겠습니다. select i.get 저희가 정의한 string으로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Ctrl Shift P를 눌러서 보면은 CodeQL Run Query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에러가 발생했는데 일단 왜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저번 강좌에서 qlpack.yml에서 이름을 적어줬을 때 띄어쓰기를 넣었는데 띄어쓰기를 넣으면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est.ql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CodeQL 익스텐션에서 알아서 그 CodeQL 실행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query QL을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적용된 데이터베이스는 저번 강좌에서 만들었던 미리 만들어뒀던 헬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쿼리를 작성하는데 요 셀렉트를 보면 세 개가 뽑힙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클래스 1, 2, 3는 처음 characteristic predicate를 보면 this가 1 또는 2 또는 3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셀렉트 되어서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where의 조건을 넣어 보겠습니다. where i. is even.
이 경우 이 아이가 이분인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 예상으로는 이인 경우만 뽑히겠죠? 짝수인 경우 웨어절은 조건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셀렉트로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웨어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셀렉트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출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고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쿼리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셀렉트 부분을 보면 한 개만 뽑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도 i가 2인 경우이고 1, 2, or 3에서 get a string 했을 때 ets가 2이기 때문에 2가 적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where 문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쿼리를 조건을 걸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할 것이 지금 이 이분 같은 경우 프리디케이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implicitly 하게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where 절에서는 이러한 프리디케이트를 사용했을 때 true false가 잘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select 부문에 is even을 넣는 경우 select는 확실한 값을 반환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predicate를 쓰는 게 아니라 boolean을 써서 boolean 값을 true, false를 받아와서 select에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where 구문을 할 때는 괜찮지만 select 구문에다가 해당 predicate를 호출하려고 한다면 predicate가 아닌 type을 boolean으로 바꿔서 호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하려고 했었던 정말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모든 코드 큐의 구조와 기본적인 문법을 지금 방금 전에 하나의 쿼리를 작성해 보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만의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고 해당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스크립트도 작성해 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리고 해당 소스코드에서 특정 함수를 찾아보는 그러한 쿼리를 작성해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총 4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한 개씩 한 개씩 해보면서 정말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잡은 것은 시스템 함수를 찾는 쿼리 작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함수가 잘 사용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제인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시스템 함수가 담긴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빌드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시면 helloworld.c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해당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서 시스템 함수를 사용하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프린트문을 그냥 시스템 함수로 한번 echo hello world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것은 똑같지만 시스템 함수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되는지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make clean 해보고 make 한번 다시 hello를 Hello World를 실행했을 때 시스템 함수로 Hello World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한번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 큐에 데이터베이스 create. 이번에는 Hello World DB가 아닌 시스템 함수에 대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DB를 다시 시스템 DB로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 DB 그리고 랭귀지는 동일한 C 언어이기 때문에 CPP로 하고, 커맨드 같은 경우는 기존 make 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커맨드는
메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됐기 때문에 쿼리를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테스트 쿼리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 시스템 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뭐 system.ql로 시스템 함수를 찾는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메타데이터 정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nd입니다. 뭐 i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번을 했으니까 2번으로 하고 name도 뭐 그냥 뭐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조금 자세하게 쓸게 있습니다. 저희가 찾는 거기 때문에 find course to the potentially dangerous function system이라고 적겠습니다. 시스템 함수는 되게 강력한 함수이기 때문에 potentially dangerous 하다고 설명을 적어 놓겠습니다. kind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이 problem으로 고정하겠습니다. severity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error로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저번 연습에서는 import 구문을 통해서 cpp 라이브러리를 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함수를 찾는 predicate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redicate is system call. 시스템으로만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CPP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을 가져올 건데 function call이라는 겁니다. function call 함수를 지칭하고요. FC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function call FC fc.get target 해당 함수를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이것도 다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해당 타겟을 가져오고 이것도 이름을 가져옵니다. 함수의 이름을 가져오는 메서드인데 이름을 가져와서 이게 시스템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메서드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구조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저 펑션 콜들을 다 찾아보는데 타겟을 가져와서 이름을 확인해 봤을 때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predicate로 정의했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로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where 구문에서 fc.isSystem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m에는 그냥 저희가 인자로 넣어줄 것이 function call이기 때문에 function call을 마찬가지로 선언을 하고 where 구문에서 predicate를 사용하는데 여기 isSystem에서 저희의 FC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참이라면 select 구문으로 FC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시스템 함수가 있는지와 더불어서 그 함수가 코드의 몇 번째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get location 메소드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 간단하게 this is system function call 콜이다라고만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큐에 아니 비주얼 스튜디오의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CLI를 통해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허리를 날려보겠습니다. 해당 명령어 구조는 간단합니다. 코드 큐에 데이터베이스. 아까 전에는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였지만 이번엔 분석하기 때문에 애널라이즈를 씁니다. 애널라이즈 대상은 시스템 DB입니다. 현재 폴더에 있는 시스템 DB.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쿼리는 시스템 쿼리죠. 그럼 시스템 쿼리를 넣고, 그리고 결과는 CSV 파일로 보겠습니다. 결과도 CSV 파일로 보고, 아웃풋은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results.csv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코드큐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잘 마무리가 안된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DB 삭제하고 코드큐엘 make clean 그리고 코드큐엘 데이터베이스 create 시스템 DB 다시 만들고 랭귀지는 CPP 커맨드는 make로 하겠습니다. 파이널라이즈가 잘안 됐다고 떴는데, 여기서는 파이널라이즈 다잘된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어서 CodeQL 데이터베이스 애널라이즈 시스템 DB 대상으로 저희가 작성한 시스템 쿼리를 낼 거고, 파일 형식은 CSV이고,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results.csv로 정했습니다. 일단 에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펑션 콜을 리졸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간과하고 넘어갔네요. 이게 대문자 C인데 C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컴파일이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왔고 지정해준 results.csv가 나온 거볼수 있는데 한번 캐스를 읽어볼까요? 네, 저희가 설명에 넣었던 디스크립션도 나오고 타입도 severity 타입도 에러로 나오고 저희가 출력했던 this is system function call이다. 그래서 그 로케이션 어디냐?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소스 코드를 가서 확인해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열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딱 위치가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커맨드 라인의 장점은 뭐 정확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CSV 파일로 뽑았을 경우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경우 바로 위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좀더 발전된 더 어려운 버전의 코드 쿼리를 작성해서 실제 취약점을 탐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